상반기 이어서 광고 전환율이 가장 좋은 뷰티 카테고리의 소재입니다. 메이커님의 리워드는 수정 화장에도 번짐없이 깔끔하게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데요. 메이커님은 오후에 화장이라는 워딩을 사용하셔서 수정 화장에 기능적인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유저에게 직관적으로 인지시키셨고, 광고를 통해 유입된 유저가 스토리에서 수정 화장 쿠션으로 탁월한 기능을 갖췄다라는 포인트를 지속적으로 반복 소구하셨습니다. 해서 유저가 이탈되지 않도록 막았고, 그 결과 36.9%의 광고 전환율과 2,200원대의 CPA 성과까지 기록한 광고 소재입니다. 뷰티의 경우는 전환율은 우수했는데 CTR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 뷰티 카테고리 유저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핵심 전략은 바로 광고 피로도를 낮추는 데 있는데요. 와디즈 뷰티 광고뿐만 아니라 메타 인벤토리 안에서 뷰티 광고는 경쟁도 매우 심하고 유저의 피로도도 매우 높은 카테고리입니다. 메이커님의 리워드가 피부 결에도 개선 효능이 있고 모공에도 효과가 있고 또 자극 없는 성분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하신 훌륭한 제품이다 하더라도 광고 소재에서만큼은 단 하나의 강조 포인트만 반복 소구해 주세요. 또 광고 문구 텍스트나 이미지 내에 가지고 계신 임상 수치를 여러 개를 섞어서 동시에 어필하시는 것보다는 메인 소구 하나만을 선정하셔서 텍스트나 이미지에 반복 소구하시는 것이 광고 피로도를 낮추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제품에 강점 어필을 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앞선 마음 때문에 광고 소재에 이 제품이 무엇인지 알리지 않으시는 광고 소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광고 첫 문장이나 이미지 내에서 이 제품이 앰플인지 토너인지 헤어 제품인지를 먼저 인지시켜 주셔야 뒤에 소구하시는 포인트가 명확하게 이해되면서 광고 피로도를 낮춰줍니다. 네 번째로 예쁘게 포장된 패키지나 연출컷보다는 바로 직관인지 할수 있는 제형 컷이나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는 시연하는 장면을 보여주셔서 서포터가 경험하게 될 상황을 직관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뷰티 카테고리 메이커님들께서 항상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으신 광고 소재가 바로 비포 애프터 컷일 텐데요. 제품력 강조에 대한 비교를 소구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내에 사용하시는 변화의 과정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현실적인 장면으로 흐름을 보여주시는 것도 다른 하나의 방법입니다. 반대로 포인트라고 생각하신 소구가 생각보다 포인트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정제수 대신 이걸 썼다. 천연 성분만 듬뿍 담았다. 또 민감성 피부 테스트를 완료했다라는 등의 문구입니다. 위와 같은 제품 장점을 가진 제품들이 시장 내에 너무도 많고 이미 메타 광고 안에서 많은 브랜드들이 집중적으로 소구하고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와디즈 광고 안에서는 다소 변별력이 없어서 더 이상 유저들이 매력을 느끼지 않는 문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홈 리빙 카테고리입니다. 홈 리빙 카테고리는 광고 소재에서 생활 편의성을 얼마나 빠르게 인지시켜 주는지에 따라서 CTR 성과 차이를 보여주었는데요. 일상과 리워드 제품을 연결하셔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소구하시는 것이 유저 설득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 리워드 제품으로 인해서 삶의 질에 어떤 변화를 줄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시는 것이 매우 좋은데요. 예를 들자면 1시간 걸리던 주방 청소가 10분 내에 끝났다라는 변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생활용품이 아닌 인센스와 같은 인테리어 유사 제품이시라면 내 집에 두고 싶은 연출컷을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굳이 필요 없지만 내 집에 두면 왠지 내가 예뻐 보일 것 같고 삶의 질이 올라갈 것 같은 예쁜 연출컷이나 슬라이드 컷 광고를 소재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광고 소재는 휘발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생활용품과 같은 일상에서 사용하시는 제품에 대해서 유저가 이해해야 하는 노력을 가져가야 되는 소재는 지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메이커 님들이 생활용품 광고에서 리워드 준비 과정이나 아니면 기능으로 설득하시려는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상 제품은 일상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